매트에 배를 두고 엎드려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 손바닥이 가슴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팔을 세워주시고요. 손을 넓게 넓혀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귀엽게 멀어지면서 상체를 위로 올려주는 동작이에요. 팔을 쭉 펴서 턱은 당겨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내려가줍니다.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을 눌러주면서 상체를 길어지면서 올라와요. 다시 동작 반복. 이때 올라올 때는 복부에 힘을 줘서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며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실게요. 정수리를 길게 늘리면서 올라와주고요. 올라왔을 때는 힙을 더 조여주시고 발등을 바닥으로 더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서 팔꿈치는 안쪽으로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등 뒤로 넣으면서 정수리 길어지며 발을 펴줄게요. 다시 천천히 팔꿈치 구부려 내려가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면서 내 키가 더 커지며 올라와요. 다시 내려가 주시고 업. 이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내려와서 양손 다시 이마에 두고 제자리로 돌아 마무리해 주실게요. 두고 엎드려서 동작 시작할게요. 그래서 다리는 발등이 바닥. 우리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 길어지면서 손도 바닥에서 떼어내 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더 길어지게 올라오고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팔꿈치 내 옆구리 쪽으로 길게 가져와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가고 내쉬는 호흡에 후 쭉 당겨오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내 옆구리 이때 등을 더 꽉꽉 조이면서 다시 올라가고 후 뱉는 호흡에 배꼽 더 등 뒤로 붙여요. 이때 엉덩이도 약간의 긴장감 갖고요. 하나 둘 후 발등이 바닥 발등은 매트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한 손 한 손 손은 머리 위로 올려서 손바닥이 바닥 시선 바닥을 바라본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를 위로 업 올려주세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쭉 길게 당겨주고 다시 쭉 뻗어냈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후 그래서 날개뼈를 조이는 느낌으로 다시 뻗어내주고 내쉬면서 겨드랑이 아래랑 날개뼈 모아주면서 꽉 조이세요. 다시 뻗어냈다가 하나 다시 둘 셋 쭉 뻗어낸 상태로 가슴, 바닥, 이마, 바닥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내 가슴 쪽으로 기울이면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이때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가 같을 수 있도록 맞추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부터 내려와 볼게요. 우리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원레그 브릿지로 이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골반 흔들리지 않게 잘 잡은 상태에서 오른다리 천천히 들어 천장 위로 무릎 펴줄게요. 그 상태 그대로 다운 힙을 다운 업 후 다시 다운 그럼 조금 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엉덩이랑 제자리로 놓은 상태에서 가슴부터 둥글게 말아서 내려오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내 가슴 쪽으로 기울이면서 천천히 엉덩이가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실게요. 이때 골반,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를 맞추면서 동작을 해주시고 엉덩이 더 꽉 조이고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올라왔을 때는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배꼽은 등 뒤로 붙여주실 거예요. 다시 다음.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브릿지로 동일하게 업 올라오실 거예요. 천천히 오른발을 바닥에서 떼어내 천장 위로 쭉 뻗어내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힙을 아래로 다운. 업. 다시 다운. 업. 좀 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업. 다운. 업. 그대로 오른 무릎 구부려 발바닥이 바닥. 가슴부터 천천히 다운. 내려오실게요.